장애인 구강 관리,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지만 장애인들에게 치과 병원 문턱은 높기만 한 것이 현실인데요. 관내에 이들만을 위한 구강 진료센터가 들어섰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에 경기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도 최초의 장애인 구강 전문 병원으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전신 마취 시설과 장애인 전용 수술실, 최첨단 CT 등을 갖추고 10여 명의 의료진이 근무하며 감각운동발달치료센터, 언어치료센터도 함께 운영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인이라면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치과 치료는 물론 근육경련이나 경직으로 일반 치료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도 전신 마취 등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에 따라 최대 20%까지 병원비가 감면되고 보건복지부 등의 지원을 통해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수요는 높았지만 시설과 지원 부족으로 구강 건강을 방치하기 일쑤였던 관내 장애인들이 이제 가까운 곳에서 구강 건강을 돌볼 수 있게 됐습니다.